자, 안녕하십니까. 자, 국가직 면접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접 그 특강이 아니고 설명회인데, 면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보는 그런 기회입니다. 일방적인 설명도 뭐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말로 하라 그러면 잘안 해서, 설문지 같은 걸 먼저 작성하고 보겠습니다. 특히 그 문제를 2개 넣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으면 좋고, 아니면은 그 뒤에 있는 거, 그 질문사항을 적어주는 게 지금 뭐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가직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L 홀더 안에 자료 중에 한 장짜리 있죠, 그죠? 자기 기술서라 그래가지고 있는 거, 그 인적사항이랑 뒤에 좀 질문사항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그 2번 문제는 사실 실제 문제입니다. 저건 모든 직일에 다 공통적인 문제죠. 소위 말하는 경험력 문제. 저렇게 나옵니다. 그지? 그, 세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개잖아요. 그죠? 그거 뭐 연습상 한번 적어보든지 아니면 뒤에 질문사항만 적어도 됩니다. 한 그거 적는 걸한 10분 정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도 좀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그리고 특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알면 좋은 것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뭐 진행 중간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보니까 절반은 썼고 절반 안 썼는데요. 저도 약간 고민했습니다. 쓰고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벗고 들어가야 될지. 근데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그거는 저 완전 개방이 아니죠. 그래서 작년까지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고 하는 건 쉬우니까 쓰고 했을 때 의사진단이 잘 되는지 잘 들리는지 또 내가 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면 이제 이번에 마스크 쓸지 안 쓸지 공지가 될 텐데, 아마 아직까지 쓸것 같습니다. 쓸것 같아요. 쓰고 갈것 같아요. 뭐 쓰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다 쓰고 하면 좋아하던데, 뭔가 좀 자기를 많이 가려주기 때문에, 그지? 가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되는 면접 중에서 국가직 면접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다른 것들은 그냥 가서 질문으로 답변하면 되는데요. 국가직은 할 것들이 많죠. 할 것들이 많아요. 일단 크게 봤을 때세 가지가 있잖아요. 5분 발표, 경험력, 그리고 상황력 문제 세 가지가 있어서 그걸 작성을 하고, 뭐 그것도 시간도 길어서 다른 면접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잠깐만. 뭐 자료 받으신 것 중에서 좀 비포 용지로 되어 있는 큰거 있잖아요. 이런 사진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작년 거죠. 작년 거 일산 킨텍스 그저 들어간 입구입니다. 이제 이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슴이 많이 쿵쾅거릴 겁니다. 실제로 이거 사진만 봐도 그렇고 실제로 거기 가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뭐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도 엄청 높네. 하여튼 누가 표현하기를 면접 공장이라고 표현하던데, 면접 공장. 나는 한 사람이지만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면접조도 몇십 개조 막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전체적인 국가직 9급 지금 시험을 쳤잖아요. 그 일정을 보면 5월 17일 날 합격자 발표인데, 보통 그 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합격자들은 그 전날 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일찍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은 5월 17일이죠. 5월 17일이니까 이제 보름 남았네. 딱 15일 남았습니다. 이제 면접 시험은 6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자기 직렬에 맞게 진행이 될 텐데, 여기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죠, 그죠? 아까 뭐 질문에도 적어놨던데, 6월 10일날 지방직 시험이 있어서. 물론 국가직에만 있는 직렬들은 그냥 뭐 면접만 준비하면 되는데, 그지? 지방직도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물론 직렬에 따라서 14일날 면접 보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마지막 날 19일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네. 그지? 면접 보고 나서 이제 기다리면 최종 발표가 날 텐데. 그래서 이거 아까 얼핏 보니까 그 질문이 있어서, 지방직 시험하고 국가직 면접 준비를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하면 좋을지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거는 그 지방직이랑 국가직을 동시에 준비하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직에만 있는 직렬, 근데 뭐 검찰 사무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면접만 준비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방직 함께 준비할 사람들은 좀 약간 적절하게 좀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죠. 일단 우리 학원에 면접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듣게 되면 강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 면접이 있으면 네 개가 있죠. 그 자료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그 특강을 들으시고 중간중간에 거기서 뭐 자료도 거의 다 나갈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스터디를 또 구성해 줄 텐데, 스터디 하고 싶으면 하고, 작년에는 시험 칠 때까지 좀 스터디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하고, 그러다가 시험 끝나고 나면 한껏 몰아서 매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그래도 지방직 시험이 좀 중요하다고 느껴지면 한 지방직 시험 공부 한 7, 그지? 거기 면접 3, 그 정도 비중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뒤에 저 여학생분이 적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여튼 그 지방직 시험이 그뭐 같이 이렇게 겹쳐 있는 바람에 좀 약간 골치가 아픕니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국가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옛날 그 공무원 같은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지방직 공무원들입니다. 지방직. 그리고 여기는 지역인데 지방인데 지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국가직이랑 지방직이랑 같이 합격하면 어디 가게요? 거기다 지방직을 선택합니다. 지방직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직이 돈도 조금 더 많이 주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직은 엄청 일이 빡세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미리 말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지방직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힘들지는 않은데 잡다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흔히 말할 때뭐 이런 말 하지 미안합니다. 지방직은 뭐 등본이나 떼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등본이나 떼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지방직 공무원이지. 국가직은 훨씬 좀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일도 좀 많고 빡셉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지방직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할 수가 있고 있는데 국가직은 그한 가지 일만 계속 하는 거죠. 한 가지 일만 계속. 여러분들 한 30년, 40년 근무한다 그랬을 때한 가지 일만 계속하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는 국가직 세무직 그럼 계속 세금 일만 하잖아요. 세무 일만. 지방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는데 계속 한 가지만 하는 게좀 그렇잖아. 사실. 원래 그건 오늘 별큰 주제는 아니었는데 또 질문을 하니까. 지방직은 들어가서 여러분 진짜로 열심히 해서 30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부군수나 부시장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좋겠지.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창녕 부군수 뭐. 국가직은 그런 게 없잖아. 군수는 선거에서 뽑지만 부군수는 임명합니다. 임명직이라서. 9급이나 7급씩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이 경력을 쌓아서 부군수, 부시장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9급으로 들어오면 부시장은 힘들 것 같고 부군수 정도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국가시험 끝나고 나서 인터넷에 그 면접이 궁금해서 찾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면접 절차 그러면서 일단 오전반, 오후반 있죠, 그죠? 그래서 오전반은 8시까지 오라 그럴 것이고 오후반은 뭐 12시까지인가요? 그렇게 오라 그러죠. 그러면 그래서 도착하면 아까 킨텍스에서 바로 면접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이 어떻게 진행된다. 그리고 교육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또 알려주기도 하죠.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식을 작성합니다. 서식. 자, 여기서 작성하는 거 바로 나중에 면접에 포함되어 있는 뭐
경험형 과제하고 상황형 과제도 작성하고 그리고 응시표를 작성합니다. 응시표를. 응시표는 두 장을 작성하죠. 면접관이 두 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들어가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 경험형 과제와 상황형 과제 20분에 걸쳐서 작성을 합니다. 보통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험형 과제는 이미 문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자료에 있겠지만 근무하고 싶은 부처나 기관 그리고 좋아하는 정책이나 뭐 직무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적으라 그러고 또 발표를 시키는 거죠. 그런 게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다 똑같습니다. 경험형은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 5분 안에 3분 안에 막 그냥 다 적어버리는 거지. 중요한 건 상황형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상황형은 그 직렬별로 어떤 업무 상황을 주고서 여기서 너는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초안을 작성해서 또 발표하고 또 질문 답변하고 이런 거라서 그런 거를 여기서 합니다. 각종 서식 작성 여기서 그지. 그래서 경험형 작성하고 그리고 상황형 과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응시표 작성합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이동해서 다른 공간에 가서 5분 발표 과제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 및 초안 작성을 합니다. 초안 작성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죠. 뭔가 남들 앞에서 발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도 스터디하면서 연습하면 잘합니다. 학생들이. 저도 이제 계속 뭐 10년 이상 이렇게 지도해보니까 잘합니다. 세면은 부족하지만. 혹시 여기 뭐 과제 여기 드렸는데 설문지에 작성해본 사람도 있는데 아마 지금은 작성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 상태에서 그냥 면접 보러 가는 건 아니니까 계속 연습할 거니까 그지 한 달 이상 연습할 거니까 잘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5분 발표, 5분 발표도 거의 정해져 있죠.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상황을 주고서 여기서 유추해서 뭐 이건 정해져 있죠. 공직 가치가 어떤 것이 있고 한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왜 그런 가치를 유추했으며 그건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런 공직 가치를 발휘해본 경험이 있는지. 거기다 최근에 면접은 다 본인 경험이에요. 경험. 이 그래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책에 있는 거 막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자신의 경험, 노력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 것이라서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는 것이 이런 말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방심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면접 경향을 보면 뭐 책에 있는 거 물어보는 경우 잘 없었고요. 그리고 또 뭐 시사적인 문제 그런 거 거의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 정리해서 질문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하는 거 그런 거죠. 대부분 다. 그래서 5분 발표 과제도 상황이 있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공직 가치가 무엇이고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학생이 이렇게 했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아예 말하려고 두 개 정해놨다. 그런데 적극성, 책임성 이런 거 딱 정해놓고 무슨 문제가 나와도 그걸로 밀어붙이는 뭐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 하기 힘들면. 자기 나름대로 뭐 왜 그랬냐 그러면은 뭐 이러이러한 면에서 적극성이 중요하고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 것이 5번 발표입니다. 그 과제를 검토하고 작성해가지고 요거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서. 그러니까 요런 뭐 메모지, 그지? 요렇게 초안 작성해서 요렇게 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라 그랬는데 너무 보고 읽듯이 하면은 좀 별로 보기가 안 좋지. 그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면 살짝 보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학생들은 거의 보고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읽듯이 하지 말고 거의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하되 가끔 가다가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면접관은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보고 할 수 없냐? 안 보고 하면 가산점 줄게 이러면서 그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공직 가치를 자기가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제 5분 발표 과제 검토해가지고 작성을 하면 이동해서 면접장 앞에 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는지 신분 확인한 다음에 그 면접장 안에 들어가서 면접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면접장 안은
생각보다 좀 누추하고, 그치? 누추하고, 좁습니다. 좁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학생들이 그러지, 너무 가까이 면접관이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러면서. 채 2m가 안 되는 그런 느낌. 사진도 넣어놨을 텐데. 저 뒤쪽에 보면요, 사진에. 대기 장소 가서 뭐, 그 작성하고 그런 곳이고. 전체적인 면접장은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면접 공장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수십 개 조가 쭉 있고요. 요렇게 가깝습니다. 요 가까워요. 면접관 두명 아시죠? 그리고 학생 한 명. 의자도 접이식 철제 의자. 요거 보면 더 상황이 파악이 되네. 그지? 요렇게 가깝습니다. 이 친구도 보니까 뭔가 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험형, 상황형은 안 보고 하는 것이고, 다 제출해버리고, 그 다음에 5분 발표는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 내용들 보면요. 면접심의 진행 절차. 이건 사실은 작년 겁니다. 아직 올해 거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아마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교육이 있고 각종 서식 작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자,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작성 20번에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평정표 2장 작성합니다. 이동해서 5분 발표 과제 검토하고 또 작성을 하게 되죠. 10분 동안. 처음에는 이게 진짜 어려운데 해보면 금방금방 또 가능합니다. 그 신분 확인, 응시표와 신분증. 다른 거는 몰라도 응시표, 신분증은 꼭 가져가야 되죠. 면접장에 갈때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 뭐예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 응시표, 신분증, 그리고 검정색 볼펜입니다. 볼펜. 요거는 필수고 다른 것들은 가져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가져갈 것은 그세 가지지만 비공식적으로 다른 거 필요하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 같은 거 가져갈 수도 있고요. 뭐 음식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황청심환 이런 것도 다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면접장 안에 들어가서 면접 볼때 그때 빼고는 뭐 공부할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잘 머리는 잘안 돌아오겠지만 좀 그런 게 많으면 눈에 보이는데 뭐 머리가 잘안 도는 거지. 거기 가서 잘 되겠어요. 근데 하여튼 뭔가 심적 안정을 위해서 볼 수는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도 보면 자 이것도 볼까 사진. 사진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뭐를 보냐 하면 그요 학생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대부분 다 소위 말하는 뭐 모나미룩이죠. 모나미룩. 그래서 흰색 셔츠 내지는 블라우스에 검정색에 가까운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평상복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왠지 평상복 입으면 안될것 같아서 거기다 정장을 입고 옵니다. 정장을. 아까 우리 질문사항 중에 꼭 정장 입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꼭 입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요.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들 다 정장 입고 있는데 자기 혼자 평상복 입고 있으면 좀 단정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대부분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한 2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들이라서 좀 보수적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 평상복 입고 왔을 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대부분 다 정장을 입고 옵니다. 가끔 가다가 아닌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이 사람도 정장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뭐 정장 아닌 것 같고, 그지? 근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넥타이를 맬까 말까 고민될 수도 있는데요. 정장 입었는데 넥타이 매는 경우하고 또안 매는 경우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넥타이 매는 것이 훨씬 더 단정해 보이는 거지. 단정해 보입니다.
물론 본인은 좀 답답하고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는 거지. 근데 조금 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넥타이도 매도 되고 안 매도 됩니다. 그런데 매면 훨씬 더 단정해 보입니다. 정장 입고 넥타이 안 매면 약간 불량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평상복 권장 그런 거말 나오기 전부터 면접장에 이상한 옷 입고 오는 사람이 그럼 종종 있었습니다. 청바지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정장인데 막 어떤 여학생이 아래 위로 뭐 핑크색 정장으로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남학생이 뭐 주황색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 사람 백발백중 떨어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 면접에서는 특히 복장 같은 경우에는 남들과 비슷하게 무난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튀는 복장 그런 것들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죠. 신분 확인하고요. 입실하면 면접관이 두명 앉아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두 장자 이렇게 평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눠 가지겠죠. 그래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은 그 작성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말하면 60분이고요. 60분이고 그 작성하는 시간 빼고 하면 30분이죠. 30분. 5분 발표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문 5분 정도 해서 10분. 10분. 그리고 경험형, 그리고 상황형 각각 10분씩 해서 20분. 그래서 면접은 총 3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진행 과정에서 거기에 적어냈던 거, 그 관련해서 과제 중심으로 물어보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다 끝나면, 뭐할게 없으면요, 일상적인, 전통적인 그런 질문들을, 고전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본인의 장점을 말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면접에서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을 텐데, 5분 발표, 여기 파란색으로 해놓은 건, 자, 경험형 면, 5분 발표는 경험 상황 면접 그랬을 때, 경험형 과제는 똑같습니다. 이건 근무하고 싶은 부처나 기관, 그리고 담당하고 싶은 직무와 정책에 대해서 기술하고, 응시 분야 관련 이해도와 교과목 수강, 각종 활동 등 해당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평소 준비했던 노력과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그 직렬 관련해서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없어도 뭐 짠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과거에 없었으면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진짜 없으면 뭐그 관련 부처 SNS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다. 또는 뭐 유튜브에 뭐를 봤다. 대부분 또각 부처에서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그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정책 사업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다. 이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 경험이 없는데 관련되는 거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면접하기 싫은 게 되기 때문에 그지.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가져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다뭐 거창하게 커다란 일을 하다가 온게 아니죠, 그죠? 대부분 지금 학교 다니고 있거나 졸업하고 나서 공무시험 점수 합격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 생활에서 대부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뭐 관련 학과라든가 자격증 취득한 거 그리고 뭐 조별 과제 활동 이런 데서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고.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서 발표하고 또 추가 질문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알죠? 최종 합격자 결정은 면접 다 하고 나서 등급을 매겨서 우수 평정을 받으면 필기시험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시죠? 우수는 평정 요소 다섯 가지를 전부 다 상중하 중에 상을 받는 거죠. 상을 받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면접으로 말하면 만점을 맞은 건 만점. 그러면 필기성적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이다. 그러니까 필기성적 꼴찌로 합격했어도 면접에서 붙을 수도 있다는 거지. 흔히 말할 때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게 많이 돌아다니던데 필기성적 순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유과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직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필기성적 좋았지만 거의 뭐 상위권 심지어 1등급 2등인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완전 커트라인인데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한다 그러면 면접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특히 성적이 좀 필기성적이 안 좋다고 판단되면 우수 맞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물론 그 자료나 방법들은 이제 뭐 후속 그 특강에서 다 다루시겠지만 반대로 미흡을 맞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그냥 필기성적 1등이라도 떨어지는 거지. 이런 경우는 있겠지. 필기성적이 내가 이렇게 좋은데 설마 나를 떨어뜨리겠어? 보니까 성적순이라던데 그런 마음으로 면접 가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저거 해본 적 경험 있나 그러니까 없다 그러고 계속 모르겠다 없다 이렇게 되면 뭐 봐줄 게 없잖아요. 그죠? 점수 줄게 없잖아.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면접 보러 가서 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면접 보러 왜 왔냐 이러면서 그지. 뭔가 최소한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뭐 모르겠다 그런 경험 없다 온 뭐 그 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미흡은 아시죠? 한 사람이 두 개의 상의 요소에 대해서 뭐 상중하 중에 하를 매기거나 아니면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 과반수가 뭐 두 명이죠. 두 명이 하를 매기면 그러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최소한 미흡은 맞지 말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보통을 맞았다 그러면 이제 그 선발 인원에 해당되는 만큼 성적순으로 자르겠지. 보통 맞았다 그러면. 그런데 지방직은 그 우수 등급자나 미흡 등급자가 적지만 국가직은 꽤 많습니다. 많아요. 국가직은. 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서 평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많다는 거지. 국가직은. 지방직은 별로 준비할 거 없이 그냥 5분, 10분 만에 끝나는 면접이라서 좀 우열을 가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국가직은 뭐 잘 가려집니다. 그래서 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오신 분들은 면접에 대해서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셨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합격할 것 같습니다. 추가 면접을 할 수도 있는데 추가 면접 우수 등급 맞은 사람 미흡 등급 맞은 사람 보통 은 말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우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진짜 미흡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뭐 이런 추가 면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수 맞아서 가는 건 괜찮은데 미흡 맞은데 또 오라 그러면 좀 짜증나겠네 그지? 약간 확인 사살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자, 너 미흡 맞아서 다시 면접 봐야 된다 그러면 안 가고 그냥 지방직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 그리고 그 특히 국가직도 칠 수 있고 지방직도 칠 수 있는 그런 직렬들은 지방직으로 좀 많이 빠진다 그랬죠. 그죠? 빠져가지고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니까 우정사업본부 시험 친 사람도 있던데 우정사업본부는 거의 매년 추가 합격자가 나오죠. 추가 합격자. 약간 면접 가면 그런 느낌인데 막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오라고 좋다고 막 이렇게 약간 자기 부처 홍보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면접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꾸 안 오니까
그래서 직렬에 따라서는 면접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직에서는 직렬별로 뭐 1.1배수에서 한 1.4배수까지 막 뽑잖아요. 이렇게 해놔도 좀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직렬 가 다른 시험 가고 막 그지 지방직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주거 합격자 발표하는 경우도 있죠. 뭐 평정표 있는데요. 뭐 본인은 자기 이름 누구누구임을 확인함 이런 본인 필적 감정란에다 적고 응시 번호는 보통 좀 길게 8자리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말하기 힘드니까 마지막 4개 번호만 보통 뭐 수험 번호 몇번 누구입니다 할때 4자리만 말합니다. 앞에는 본인이 이렇게 가리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최근에 면접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생년월일 그래서 생년은 생략이죠. 나이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나이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월일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최근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뭐 나이 그리고 성별은 보니까 보니까 알 수 없고 뭐 지역 나온 대학교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고 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저는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느 학교라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공무 면접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출신 학교를 명시로 말하면 안 됩니다. 출신 학교를. 물론 물어보면 답할 수는 있겠지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뒷배경으로 이득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다 생략하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럼 내년부터 바뀐다 그러는데 내년부터 바뀐다 그럽니다. 이게 평정 요소가. 그래서 올해까지는 요 5가지입니다. 인사 혁신 측에서 제시한 인재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자, 올해까지는 이게 맞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 그리고 논리성, 그리고 예의, 품행,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창의력, 이해력, 그리고 의지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 요 5가지를 적정합니다. 각 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가를 하게 되죠. 최소한 중간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중간 이상은 거의. 상 맞으면 좋고 하를 맞으면 미흡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면접관의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를 매기거나 아니면 한 면접관의 두개 이상에 대해서 하를 매기면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직 면접에서는 공직 가치를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공직 가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 자료에 있죠.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그리고 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또는 자기가 말할 때 무슨 뜻으로 뜻으로 이해를 했고 그걸 위해서 나는 그런 관련된 경험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되면 이러한 것을 잘 살려서 어떻게 근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 이거 가지고 대신 돌려가면서 써먹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세 가지 과제에 다 써먹을 수 있으면 사실은 공직 가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얘기를 써먹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또 우리 면접관 들어오면 프로그램 들어오면 다 연습도 하겠지만 아까 5분 발표 과제 작성한 것은 본인이 보고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랬죠. 근데 경험형이나 상황형 문제는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하고 나서 빨리 자기가 가져온 연습장 같은데 뭐 적었는지를 빨리 이렇게 소위 말 복기를 해놔야 돼, 복기. 그러면서 자기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그걸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뇌면서 답변할수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안에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들어가서 면접도 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건 아시죠? 한 조가 9명입니다. 9명인데 오전에 4명, 오후에 5명입니다. 그래서 각 조에서 만약에 이게 4번이거나 9번이면은 그죠? 엄청 오래 걸리는 걸 기다리는 거 2시간 이상. 그 써냈다가 2시간 기다렸다고 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 그 가져왔던 뭐 연습장 같은 데다가 적어놓고 이제 경험용 할 때 뭐 말해야 되고 상용 할 때 뭐 말할 건지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안에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주 끝번호 걸리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첫 번째는 좀 부담스럽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라는 대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러니까 그 면접조가 많이 나눠져 있어서 요 아홉 명은 같은 면접관 두 명한테 면접을 받고 거지 또 다른 조는 다른 면접관한테 면접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접관 만나는가도 복불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다 편하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분위기 좋게 그렇게 부드럽게 많이 그렇게 하니까 뭐 그래 큰 걱정은 안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면접 갈라 그러면 그 전에 가보면 별거 아닌데 뭐 그 전에 많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좀 그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강도 듣고 스터디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뭐 우리 그 자료도 있지만 면접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접에 대해서 소위 말해 A부터 Z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드리는 바이블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면접 준비할 때 스터디가 중요합니다. 스터디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해보는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스터디이기 때문에 물론 듣는 것도 중요했지만 특히 스터디 활동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요 스터디 조편성을 바이블 특강 끝날 점에 합니다. 그날 그러니까 첫날 오면 특강 듣고 바로 이제 스터디 조가 편성이 되는 거지. 거기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각각 과제별로 5분 발표 특강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그 현직 아나운서가 직접 하는 정세현 선생님이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면접관 출신이 따로 또 경험형 상황형 과제 특강이 또 있습니다. 예? 아닌가? 네, 특강식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연습해 가지고 마지막에 진짜로 잘하는지 확인해 보는 실전 모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모의 면접 두 번. 실제로 과제도 작성해보고 물론 스터디하면서 여러 번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점검 받는 거지. 그렇게 해서 면접 가시면 거의 다 뭐 대부분 다 합격합니다. 자기 자리 가면 몇 조 몇 번 자리 가면 이런 게 놓여져 있고요.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왼쪽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서 면접을 보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막 옆에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린다 그럽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옆에 거 잘 안 들리는 거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뭐 다 들릴 것 같습니다. 그죠? 바로 옆인데. 근데 의외로 잘 안 들린다 그러네. 갔다 온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렇게 각 조별로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시간이 탁 정해져 있어서 이대로 탁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뭔가 질문 개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을 넘겨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딱딱 끝나는 거지. 그래서 보통 5분 발표라 그러는데요. 5분 동안 발표하면 엄청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3, 4분 정도에서 끝납니다. 3, 4분 정도에서 끝내는 건 상관없는데 면접관이 그럽니다. 절대 5분 넘기지 말라. 저도 해보니까, 모의 면접 해보니까 5분 가까이 가면요, 막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한 4분 정도도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3분 30초에서 4분 사이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별로 뭐 출발 그리고 작성 그리고 면접이 딱딱 정해지고 시간대로 딱 진행이 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쭉 할까 아니면 쉬었다 할까 조금 애매하네. 자, 아까 뭐 저 질문 사항 중에 같이 알면 좋을 만한 거. 자, 5분 발표 과제란 무엇인지 궁금하고 흔히 말하는 자기소개서랑 다른 건가요? 물어봤습니다. 자기소개서랑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죠? 자, 면접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자기소개서를 써서 미리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소개서 써서 미리 제출하는 것은 국가직 면접이 아니고 지방직 면접이랑 군무원 면접입니다. 지방직 군무원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아니면 등록을 합니다. 근데 국가직은 미리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서 작성하는 거지. 가서 작성하는데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자기소개가 아니고 뭐 공직 가치. 아, 물론 그 공직 가치 관련해서 자기 경험이 좀 들어갈 수는 있겠네. 그지? 자기소개에 쓸 만한 내용들이, 그지? 그래서 공직 가치, 예컨대 적극성. 그 사례에서 저는 적극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적극성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학교 생활에서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아니면 군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와는 다른데 약간 그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면접을 위한 옷차림은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벌써. 아,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입지 마라 그래도 다 입고 오더라. 입지 마라 그래도. 약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양복을 입어서, 정장을 입어서 손해볼 일은 없는데, 안 입으면 좀 단정하게 보이지 않아서 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 입으면. 최근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면접용 그 정장을 대여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공무원 되고 나면 뭐그 임용식이나 이럴 때 정장 입을 거니까 그때 대비해서 미리 뭐 한두 벌 사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구두도 그렇고. 남자들 정장은 뭐다 똑같으니까 됐고, 여성들은 보통 치마 정장을 많이 입는데 바지 정장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상황별 면접은 직렬별로 다를 것인데 어떻게 강의해 주시는지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일단 틀이 있겠죠, 그죠? 틀이 짜여져 있을 것이고, 뭐 대부분 다 그렇죠. 상황형은 무슨 상황을 주면 어떤 상황이다, 상황 요약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내 판단이 들어갈 거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후 대처나 아니면 실천 방안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야 되는데, 직렬마다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또뭐 유사한 어떤 사회 문제 사례에서 정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 개별 특강에서 잘 드릴 겁니다.
시사 문제가 많이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물론 증인에 따라서 물어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대체로 봤을 때 시사 문제는 거의 물어보지 않더라.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최대한 많은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전문성을 어떻게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근데 5분 발표라 그랬을 때, 5분 절대 능감이 안 된다. 이런 거라서, 딱 해야 될 말만 해야 됩니다. 막 중언부언하고, 뭐 쓸데없는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 그죠?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자격증도 있으면 써서 내는 게 좋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역사라든가 아니면 노력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어필할수록 좋습니다. 남들은 없어서 문제인데 있는데 있는 건 자랑해야 되지. 좀 그렇지 않아요? 면접이라는 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저는 1위라는 사람이니까 좀 뽑아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랑하는 거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 전공 지식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지, 전공은 전혀 관련이 없는 학과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 다뤄졌던 내용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알려드릴 것이고, 보니까 보호직인데, 자격을 요하지 않는 그런, 직렬들은 자기 전공과 관계없이 다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면접을 보면, 그 직렬에 대한 전공 지식이 없어도 다 면접 볼수 있도록 물어봅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뭐 입도 벙글 못하게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진짜 이 학생은 잘, 면접은 잘 모르나 봐요. 그죠? 5분 발표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됐네. 5분 스피치, 5분 발표는 말 그대로 주제가 주어지면 그게 관련되는 공직 가치를 도출하고 그 공직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런 걸 위해서 자기가 했던 경험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조리 있게 발표하고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해봤는지 면접관 질문하면 또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막막하겠지만 특강 듣고 또 연습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접관이 면접자의 필기 점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은데 모르는 상황에서 면접 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것뿐이죠. 경험형 과제 작성한 거, 그리고 상황형 과제 작성한 거. 그만 보고 가는 겁니다. 하여튼,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선입견, 편견 같은 게 작용할까봐. 그지? 블라인드 면접 시즌에서 심지어 뭐,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도 모르게 하는데, 나이도 모르게 하고, 엄청 중요한 질문입니다. 면접에서 우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잘해야지 뭐죠? 잘해야지. 근데 일단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소위 말해 말빨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 저도 면접해 보면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리고 표정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 자기가 지원한 직렬과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많이 알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뭐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그지? 그 자기가 지원한 직렬 그리고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들 그리고 본인만이 생각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면 물론 그걸 아는 그 플러스 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는 면접관을 똑바로 바라보고 눈 피하지 않고 그지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거 필요한데요. 근데 많이 준비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많이 준비 못하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어요. 아마도 학원 면접 프로그램 들으면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될 겁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서 이제 자기가 그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면접은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연습을 많이 했어도 그 현장에 가서 그 발휘를 못하면 실제로 못하면 말짱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긴장의 정도가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고 별 희한한 경험을 많이 했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던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분명히 누가 때리지는 않았겠지만 한 10분 동안 내 그 볼을 싸대기를 누가 누들이 패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막 얼얼하고 화끈거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지. 그지? 그런 느낌을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겠지. 그리고 들어갔는데 바깥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면접관 눈만 이렇게 보이더라. 눈 네 개만. 그래 말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면접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내가 공중에 불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 막 여기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자기 몸에 감각이 다 없어진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뭐 그런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말로 또는 자료로 많이 알려주고 자료를 많이 줬다 하더라도 그거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면접장에 가서 진짜 발휘하면은 우수를 받을 텐데 다 알려줘도 뭐 선전적으로 말을 못하고 많이 긴장하는 사람은 거의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우수받은 학생들 얘기는 대부분 다 그런 거죠.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은 구체적 실천방안을 얘기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직렬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생각해봤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얘기했을 때 물론 말투라든가 이런 거는 뭐 좋다는 전제 하에 그죠? 플러스에서 그러면 우수 등급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5분 발표에서 공직 가치와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제도는 설명할 때 직렬과 관련된 것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직렬과 관련된 걸 해야 되지 당연히. 직렬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면접은. 나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직렬만 생각했고 이걸 위해서 모든 걸 그걸 공부했고 그리고 또 이에 관련된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알아봤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설마 이런 사람 없겠지. 뭐 이거 안 되면 다른 데 뭐 하러 갈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난 오로지 이것뿐이다. 오로지 이것뿐이다. 그래놓고는 국제방지를 학교, 같이 학교 가면 선택의 문제가 생기죠. 그죠, 나중에. 그건 나중 문제고. 이건 아까 답변했던 내용이고. 자, 우정직 공무원과 관련된 기출 자료가 학원에 많이 있는지 궁금하다. 많이 있습니다. 우정직 관련된 직종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하다. 다른 사람도 다 없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면접장에 가기 전에 한두 번쯤 우체국 가보면 됩니다. 그리고 직종에서 뭐 하고 있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우편, 뭐 보험, 금융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택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거는 뭐 하루 이틀이면 다 그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정직은 떨어뜨리려고 면접 보는 게 아니라 붙이려고. 어떻게 하면 올까? 오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는 면접이라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뭐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궁금한가요? 면접에 갈 때 머리를 어떻게 하고 가는지 좋을지 궁금합니다. 했습니다. 여학생인가요? 여학생은 보통은 뒤로 묶습니다. 묶어요. 자, 묶어서 망에 집어넣든지, 검정색 망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포니테일 형태로 하든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길게 풀어 헤치고 가지는 않습니다. 남학생은 뭐, 뒷머리 길게 하지 말고, 고래나루 길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정리하면 되고. 좀 짧게, 그지? 물론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 뭐 염색한 티가 많이 나거나, 뽀글뽀글 파만 티가 많이 나면 좀 곤란하고. 여기 그런 사람 없네. 모자 쓰고 가면 안 되고, 그지? 거기 중간쯤에 물어볼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여기 안 적은 것 중에. 예? 따로 공지가 되겠죠. 아마 그 6월 10일 날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뒤쪽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날 다 보는 게 아니니까. 예. 생무직. 예. 예, 있습니다. 세무직은 좀 많이 뽑는 직일 중 하나잖아, 그죠? 그래서 인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무직 기출문제도 뭐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뭐 해마다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맨 뭐 비슷하게 돌기 때문에 기출 문제 보면 거의 대부분 전국 학생들이 기출 문제 중심으로 준비를 합니다. 기출 문제 중심으로. 뭐 세무직은 그렇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네들은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우정직이 많은가 봐요.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에 면접에서 묻는 것이 일반 국가직과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우정직에 대한 대비도 가능한가요? 물어봤습니다. 우정직은 진짜 잘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지? 제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하면요. 직전까지 우정사업본부장 했던 사람이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 합격해서 우정사업본부장까지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 그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저 우정사업본부는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우정 관련 상품들을 좀 알고 있는지 그거 알면 좀 많이 좀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 우체국에서 다루는 금융 상품이 있고 보험 상품이 있죠.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알면 많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거지. 물론 그 자료는 뭐 나중에 다 드릴 건데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이렇게 말할까? 우정직, 우정사업본부 면접 준비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이게 막 우정직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제일 쉽습니다. 아니면 그 우정사업본부장 했던 제 친구를 데려올까요? 데려와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라서. 5월 20일 날, 학교 동창회를 하는, 동창 동기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올 건데, 자꾸 우정사업본부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 친구 자꾸 생각이 나네. 제 친구입니다. 이런 것도 물어봤네. 면접 강의 일정이 총 3회라고 들었는데 3회분의 강의로도 면접 완벽하게 가능한가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터디를 고생해서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사실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하라고 알려주면 그걸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훨씬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듣고 있는 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문제를 주고 자료를 줘서 그걸 자기들이 직접 작성해보고 여러분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면접 끝나고 나면 다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첫째 날 특강에서. 심지어 이것 때문에 특강에 들어온 학생도 있어. 이것 때문에. 이거 짜려고. 그래서 이렇게 특강 형태는 3번 하고 그다음 모의 면접 2번 하고 그럼 5번입니다. 선임들하고 한 5번이고 중간에 얼마든지 또 질문하고 답변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스터디하면서 질문 답변 연습할 수 있고 매일매일 그 특강이나 중간 사이에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면접을 오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 합격했습니다. 여기서 나갔는데. 제 면접 특강 듣고 모의 면접하고 합격해서 나간 학생들이 한 2만 명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하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어서. 아까 우수 맞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여기는 또 어떤 학생이 평지에서 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거.
물론 아무 말도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지? 완전 질문하고 엉뚱한 얘기하면 사후정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특히 하면 안 되는 거, 답변이나 적은 내용에서 종교가 표시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종교 중립이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자기 출신 학교를 자랑삼아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직장이라든가 직책을 명시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뭐 자기 아버지, 뭐 뒷배경으로 뭐 덧보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전 직장 다녔던 사람들은 전 직장을 뭐 욕하고 막 비난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면 안 되고. 거기도 좋았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서 지금 여기 왔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면접에서는 미괄식으로 답변을 구성하거나 답변하면 안 되고 두괄식으로. 그 중요한 거 먼저 그리고 중요한 거 먼저 그리고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그리고 왜 그런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5분 발표 그다음에 경험형 상황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적어 보라 그랬더니 몇 년부터 몇 년 몇 일부터 어디에 있는 뭐뭐에서 뭐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부할 때 뭐 서브노트 만드는 식으로 요약식으로 제목 달듯이 그지 간단하게 적습니다. 간단하게 무슨 여객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니고 무슨 여객 시내버스 운전 시작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니고 그지? 그래서 번호 적을 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과제를 작성할 때 번호를 잘 매기고 그리고 제목을 잘 다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연습해서 뭐 할 수 있겠지만 번호를 잘 붙이고 그리고 제목을 잘 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5분 발표 경험형 상황형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중에서 사진을 보니까 1대2로 면접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다른 응시생과 다중 면접은 없는 건가요? 물어봤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면접관 두 명의 학생 한 명 해서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시험 장소는 매년 같은 곳에서 했나요? 물어봤는데 최근은 면접 동안 계속 같은 곳에서 하고 있고 그 많은 인원을 면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올해도 또 같은 데서 할 겁니다. 그래도. 자, 얼마만큼 솔직히 적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만큼 솔직히 적어야 되는지. 자, 면접에서는 솔직함이 중요하긴 한데요. 너무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는 그 정도는 좀 곤란합니다. 약간 가릴 거는 가리고, 약간 이렇게 했네. 좋은 거는 얼마든지 어필하고, 안 좋은 거는 좀 가려서. 그지? 그 면접 시간 안에 굳이 안 좋은 얘기 꺼내서 책 잡힐 일은 하지 말자.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걸 해가지고, 막 그걸 꼬치꼬치 캐묻고 해가지고, 아, 너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예, 근데 음주운전 해봤는데, 이러면서, 그지? 그럼 곤란합니다. 해봤어도 그런 말을 꺼내지 말자. 해봤어도. 그,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끝에 두 번째, 부정적인 요소. 예, 근데 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당한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게 법적으로 죄진 건 아닌데 말해서 좋을 건 없다는 거지. 그 민족관이 다 어른들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선입견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본인이 이혼한 것을 뭐 말할 필요는 없지. 물론 이것도 죄 지은 건 아니지만 말해서 좋은 이미지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소하지만 처벌받은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 해서 책 잡힐 일은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뭐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좀 안 좋은 얘기는 빼고 이렇게 말할까? 좋은 얘기를 솔직하게. 좋은 얘기를 솔직하게. 저번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왜 우정사업법을 지원했는가 물어보니까 좋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번 해에 많이 뽑아서 그리고 다른 정일에 비해서 점수가 낮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거는 지원 동기가 아닙니다. 지원 동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평소부터 원해왔고 그 일을 왜 원했는지,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런 계기. 좋은 쪽으로 얘기를 생각해야 되지. 뭐, 그지?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여기 왔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어쩌면 점수가 낮을 것 같아서 그 말이 솔직한 답변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하여튼 그 증례를 맞춰서 나는 원래부터 이 증례에 관심이 많았고, 이 증여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경험을 했으며 그 앞으로 합격한다면 어떻게 자리를 근무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지. 그럼 약간 답변이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솔직하게 말할까 이러면서 그리고 말하는 중간에 솔직히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 면접에서 답변하는 것들은 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솔직히 그러면 그 솔직이라는 말을 안 하고 할 때는 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예. 예. 국가지 면접은 다 킨텍스로 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불리하지, 사실은. 대부분 다 그 전날 가서, 인근에 가서 좀 자야 되기 때문에,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오후 면접 보는 사람들도 다 그 전날 대부분 가는데, 부담스러워서. 혹시라 또 그 교통편이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 전날 그 근처에 가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아마 가보면 여러분들 근처 숙박업소 찾으면 가보면 다 솜생이 온기 다 모여 있을 겁니다. 그게 뭐 해마다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 묻고 답하는 건 똑같지만, 묻고 답은 똑같지만, 군무원은 뭐, 경험형, 상황형, 뭐, 5분 발표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 소개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가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한 그거가 10분 정도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국가직이 면접 중에 제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숙제가 있으니까, 그지? 해야 되니까. 과제가 있으니까.
그 힘든 국가직 면접을 위해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 특강이 네, 세 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스터디 조편성에서 준비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의 면접을 통해서 이제 최종 점검받고 면접보러 갈 수 있습니다. 요 모든 것들이 거의 한 달 안에 끝납니다. 한 달 안에. 옛날에는요, 좀 이게 좋아진 건데, 옛날에는 한 발표나고 나서 면접을 두 달 후에 봤어요. 그러니까 길게 시간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걱정하는 시간만 길어지지 좋아지는 것도 없더라.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하여튼 뭐 기간 단축되어서 여러분들은 다행입니다. 다행인 거죠. 그 고민해서 잘 준비해서 뭐 충분히 면접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식 발표가 나고 면접이 시작, 특강이 시작되면 그때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